우리 주민마을은 2007년부터 체험마을로 지정돼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 그 체험에 관계된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배울거리들을 다 배운 다음에 가장 우리 마을에 적합한 것들을 요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죠. 네, 오늘 찐빵 체험은 오디 찐빵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 오디 찐빵을 쪄서 간식으로도 드시고 또 남은 거는 가져가는 그런 체험입니다. 양평은 오디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디에 대한 그런 그 음식 문화를 점점 확산하기 위해서 찐빵에도 오디를 넣고 하고 있고요. 저희 마을도 관광두레에 이렇게 속해서 같이 해나가는 마을인데요. 저희들은 이런 인터넷 이런 데 좀 문외해요.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아주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죠.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양평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싶어하고 좋은 데서 자고 싶어하고 재밌는 거를 놀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싶은데 대기업이 하는 리조트 외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져갖고 연계돼서 진행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. 저는 관광두레 PD로서 양평의 어떤 카누 체험 그리고 그 펜션동 조합의 숙박 그리고 수위마을 같은 체험마을의 그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그 관광두레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양평을 찾는 그 고객들은 좀 더 편하게 그 관광 코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더 즐거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. 관광두레 마을에 방문해 주시면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그 마을 특유의 체험관광 상품도 다양하게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행은 관광두레, 양평 여행은 양평 관광두레 많이 찾아주세요.